조금 맛보고 다음 음식도 먹거든요. 아 진짜? 계속 지금 다 먹고 있잖아요. 송곳 광고 아니에요? 사랑과 정성이 가득한 자연식 시골 밥상. 자연식 시골 밥상. 고마워요. 이렇게 맛있게들 먹어줘서. 시민도 맛있게 먹고. 우와. 행복해. 다음 음식 드시죠. 다음 음식? 네. 어, 맛있어서. 아 이거는 뭐 이 맛이 맛있다. 자 오겹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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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야 삼년산 김치 어디 들어가? 삼년산. 이것도 양념이 뭐 따로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아 우리는 뭐 특별한 양념은 없어요. 김치 자체가 양념이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고추장 약간, 양파 같이 버무려가지고 재놨다가 그냥 바로 볶으면 되니까 아주 간편하죠. 진짜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이거는 아까 바비큐 할 적에 숯불에다 좀 구워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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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뺀 거. 오 마이 갓. 나는 양상추를 좀 많이 쓰니까. 상추가 아니라요? 상추는 잘 안 쓰고 양상추에다가 이 수분이 좀 많고 상악함이 있어가지고 네, 훨씬 개운해. 씹히는 맛이 네, 네. 어, 많이 상큼하더라고요. 그리고 꼭 샐러드 먹는 거. 네, 샐러드 같아요. 아들, 엄마가 하나 짜줄게. 아들, 엄마가 하나 짜줄게. 얘도 컸다고 내가 애기 때 우리 아들을 해가지고 아니 뭘 하신 거예요? 우리 그때 옛날에 뭐 영화 하나 같이 했어요. 예, 영화 그때만 해도 애 너 그때 몇 살이었니? 저 서른 근데 서른 네가 지금 마흔 넘었다는 얘기야? 네 와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끝이야 어떡해. 아니 양념은 어떻게 다 하지? 이게 손맛인 거죠? 기름기 많은 게 좋아. 기름때 되게 쫄깃쫄깃해요. 나는 그 이 고기도 너무 좋아하는데 이 김치볶음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두 개가 다 있어. 그걸 어떻게 환장하는 거지 그냥. 끝이에요. 이거 끝인데? 그냥 깻잎 넣고. 근데 쟤는 은근히 먹방 노리더라. 스타일로 한번 내가 이거 저 콜라보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하이패블? 옛날에다 그냥 막 고기를 싸서 쌈장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여기다가? 자체가 생고기를 넣고 고기를 넣어가지고 이거 직접 맛있는 3년 아, 난 2년 더 좋아. 이거를 다 이렇게 작전 해가지고 2년이 좋아, 3년보다? 이대로 그냥 이거 경상도 있어. 뭐야? 어, 먹어보고 싶어. 어, 나도 그거 먹어보고 싶어. 1%도 과장된 리액션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미나리 그 신사람들이 미나리를 안 좋아한다며. 그것도 미나리가 건강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야 돼. 아무것도 안 넣다 그냥. 뭐 쌈장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 미나리하고 돼지고기가 김치야. 죽이지? 계속 땡기지? 아니요. 아, 향이 계속 커. 어? 향이 너무 좋지, 미나리 향이. 미나리는 최고야, 최고. 맛있긴 맛있나 봐. 와. 진짜 맛있지? 와, 이거 뭐야? 아, 미나리 향 진짜 좋다. 미나리 향이 계속. 아까 깻잎하고 고기 뭐 이렇게 쌍수 싸먹다 보면 야채가 없어지면 나중에 고기만 씹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미나리는 계속 깻잎하고 먹고 있는 것 같아. 향이 없어 되게 뭐든. 오래 가는데? 어, 야채랑 계속. 아. 근데 뭐 아, 이 미나리 이거 입 큰 벌리셔야 돼요. 아, 나 입 커. 네. 아직 미나리 다 집었네. 너무 많이 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 이 미나리가 들어가면은 부지미 보이도 들어가면서 쏙쏙 이게 딱 숨이 죽어가지고 미나리는 정말 큰 거야. 누나 된장이 들어갔어. 아무것도 안 들었다니까. 그냥 미나리 자연 그대로다가 고기 자연 그대로 넣어가지고 김치 하나 넣은 거야.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희한하죠?
난 미나리가 사채 먹을 처음인데. 네. 저도요. 이거 좀 줄까? 정말 맛있네. 이 고기? 하나 배웠네? 이거 또 땡기지? 어. 미나리라는 힘이. 파김치도 대박인 것 같아요. 파김치.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맛있지? 그러니까 저...